쓸쓸함의 힘. 오. 인. 태.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무너진다. 살아보니 그렇다. 그리고 외로움보다 더 깊고 더 저리고 더 촉촉한 비슷한 듯 하면서도 결이 다른 정서가 있다. 바로 쓸쓸함이다. 외로움이 말 그대로 혼자 떨어져 외진 느낌. 함께 있다가 나만 남겨줬을 때의 상대적 감정이라면 쓸쓸함은 어떤 대상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갖는 적막감, 말하자면 실존적 감정이다. 내 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힘들었던 시기는 40대였다. 그때는 곁에 아무도 없는 듯 무시로 외롭고 외로웠다. 역설적이게도 이 외로움을 이겨내게 한 힘은 쓸쓸함이었다. 외로움의 바닥에서 맞닥뜨린 실존적 각성. 그 쓸쓸함으로 나는 40대를 버텼다. 외로우니까 사람이다. 좋다.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. 쓸쓸하니까 인간이다. 외로움은 상실감과 고립감으로 자상을 입히기도 하지만 쓸쓸함은 성찰을 통해 더 굳세고 단단한 인간으로 성숙